최근 윤명선 작곡가는 김다영 가수를 위한 새로운 음악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100%의 열정과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. 이 조합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히트곡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또한 김다영 가수는 현재 이 음악 프로젝트의 녹음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는 그들의 작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대중 앞에 공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. 윤명선 작곡가는 음악 협업뿐만 아니라 김다영 가수와 함께 한일 가왕전이라는 쇼에서도 활동하고 있어 그들의 협업과 이해관계가 음악뿐만 아니라 종합예술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이 기간 동안 윤명선 작곡가는 김다영 가수 외에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하거나 작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이는 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애정과 존중을 보여줍니다. 결론적으로 윤명선 작곡가가 김다연을 위한 2세 음악 프로젝트의 전력을 다하는 것은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와 희망을 모으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들이 앞으로 트로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. 윤명선 작곡가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김다연 가수의 전문성과 활기로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감을 일으켰습니다. 한일가왕전에 참가하면서 그들은 감동적이고 고품질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 김다연의 목소리와 윤명선 작곡가의 능숙한 작업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재능과 창의성에 놀랐습니다. 팬들은 이 새로운 음악 작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윤명선 작곡가의 전념과 열심히 작업한다면 김다연에게 최고의 히트곡을 선사할 것이라 믿습니다. 이 곡이 음악뿐만 아니라 감정과 메시지 면에서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모든 것을 통해 윤명선 작곡가와 김다영 가수처럼 재능 있는 두 아티스트가 함께하면 훌륭하고 인상적인 음악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